자, 다트 4강 8번 요약문. 자, 봅시다. 자,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어렸을 때. He had a beautiful voice.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고, loved to sing very much. 노래 부르는 걸 매우 많이 좋아했습니다. So, 그래서 he wanted to be a great singer. 그는 훌륭한 가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But, 하지만, as a young man, 아주 젊은이였을 때, Luciano also wanted to go to teacher's college. 그는 또한 교육대학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었나 봐. 자, 어느 날, Luciano asked his father to help. 루치아노는 요청했습니다. 자, ask 명사투니까 뭐? 우리 요청하다. 뭐할 것을? 그의 아버지가 도와줄 것을. 근데 또 help가 이게 무슨 동사니? 또 준사역이지. 그래서 뭐할 거를 도와줘? 그가 결정하도록. 자, 그래서 준사역이기 때문에 동사원이 왔고, 당연히 to 동사 올 수도 있다. 자, 뭘 결정해? What to do? 뭘 할지. 그의 인생에. 뭘 할지를 그가 결정하는 것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자, 그의 아빠는 gave him this advice. 그에게 이 조언을 주었습니다. Luciano, if you try to sit on two chairs, 만약 네가 두 개의 의자에 앉으려고 애쓴다면, you are going to fall. 너는 떨어질 거야. 뭐 사이에?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always choose just one chair. 단지 항상 한 의자를 선택해라. To sit on, 앉을. 자, 우리 to 부정사 형용사 용법에서 여기서 on 절대 빠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시시 자동사기 때문에 chair를 뒤로 던져보면 되잖아. To sit chair, 말이 안 되지. 그렇기 때문에 꼭 on이 있어야 되는 거. 자, 체크하고. 자, 그래서 파브로티는 선택했습니다. 경력을 어디서 직업을 음악에 있어서. 자, 그는 경험했습니다. 고통, 좌절, 그리고 실망감을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he didn't give up his dream. 그는 그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And then, 그리고 나서 he became a great success. 그는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나중에 he said, 그는 말했습니다. 당연히 대 빠져 있을 거고, 뭐를? 그의 아버지의 조언이 was the most important lesson.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그의 인생에. 그러면서 whether, 여기서는 부사절이다. 네가 artisan, 장인이든지 또는 사업가이든지 간에 Whatever interests you. 무엇이 너의 흥미를 끌든지 간에 부사절이 두개 맞네. 물론 이거는 저 부연 설명하는 거고. Commit to it. 그것에 헌신해라. 헌신해라. 자, your focus. 너의 초점과 그 노력이 will bring growth. 그 성장을 가져다 줄 것이다. 자, 그래서 답은 뭐가 되니? Try to choose 뭐가 되게 되겠어? 네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라. Then. 그리고 나서 bring. 가져가라. 너의 모든 열정을 어디에다가? What you have chosen, 네가 선택한 것에다가. 그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다.